149가 제일 좋은 포지션인데 8번은 그 다음으로 좋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첫 번째 공격입니다. 조재. 1세트 초구 NH농협카드 그린포스 조재호 선수가 공략합니다. 그러나 속도를 써야 된다라는 것, 감각적인 그런 해법인 거죠. 네. 나 놓치지 않습니다. 공의 정면에 그대로 부딪히죠. 그만큼 지금 출발할 때 감각은 아주 좋습니다. 네. 팀 리그에서는 에버리지 1.569를 기록하고 있는 조재우 선수고요. PBA 투어에서는 현재 공동 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빗겨치기로. 조재우 선수 네, 출발부터 좋은데요? 좋습니다. 회전 조절을 정확하게 해냈죠. 흐름을 좋게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네. 옆 돌리기를 쓰리 쿠션으로 바로 노리는 게 지금은 가장 강력한 해법이 되겠죠. 네, 옆돌리기 부드럽게 공략했고요.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연속 3점. 멀리 있는 노란 공 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이런 옆돌리기 예민한 게 싫어서 옆돌리기로 대회전을 구사하거나 네. 뭐 빨간 공 오른쪽으로 뒤돌리기를 구사한다. 이렇게 되면은 가야 될그 길을 못 가는 게 되는 거죠. 네, 뒤돌려치기. 네, 부드럽게 컨트롤. 빨간 공이 올라오고 있죠. 여기서 피한 네, 아, 키스를 지금 피했는데요. 아주 조재호 선수가 완전한 컨트롤을 시도했는데 아쉽게 됐네요. 지금 공 들어갔다라면은 뭐첫 이닝부터 대량 득점 나올 뻔했습니다. NH농협카드 3점으로 출발하게 됐고요. 이어서 블루원리조트의 공격입니다. 강민구 선수 복식에서 8승 6패를 올 시즌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돌려치기. 네, 뒤쪽에서 좋습니다. 얇게 치면서 키스를 제거하고 내공 컨트롤까지 정확하게 해줬습니다. PBA 투어에서는 올 시즌 24위 기록하고 있는 강민구 선수입니다. 이럴 때가 길이 지금 네 갈래가 있거든요. 네. 빨간 공 좌우로 있고 흰 공의 좌우가 있는데 네, 오른쪽 뒤돌리기로 선택을 했고요. 강민구 네. 좋습니다. 강민구 선수는 흰 공을 조금 더 좋은 포지션 쪽으로 보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지금 좀 두껍게 맞은 거죠. 지금 뭐 빨간 공 왼쪽으로 옆돌리기를 구사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목적구가 모두 좀 비스듬하게 위치해 있고요. 네, 포쿠션 공략이 지금 좋죠. 네, 앞쪽으로 포쿠션. 아, 네. 네. 이런 공이 지금 앞돌리기가 원투 쿠션이 조금 빠른 시간 안에 원투가 먹기 때문에 좀 짧아지는 게 조금 우려되는 그런 배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렇게 또 반대로 길게 나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일어납니다. 블루원 리조트는 2점으로 출발합니다. NH농협카드 이제 2이닝 오태준 선수입니다. 단식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해줬고요. 네. 복식도 12승 11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걸어치기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빠른 속도를 썼죠, 여기서. 여기서 만약에 느린 속도라면은 길게 지금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빠른 속도로서 그 분리각을 좀 크게 냈죠. 그렇게 네. 되면서 정확하게 맞춰냈어요. 자, 다음 배치. 목적구가 좀다 쿠션 쪽에 있는데요. 그래도 노란 공 떨어진 위치가 지금 옆돌리기 직접 노리는 게 괜찮습니다. 이게 네. 준비는 대회전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네, 좀 세밀한 플레이보다는 좀 성굵은 그런 배우자는 선택했어요. 한샷 한샷이 네, 자신감이 좀 뚝뚝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플레이가 올 시즌 개인전 PBA 투어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순위가 올라오고 있죠. 네. 올 시즌 38위 기록하고 있고요. 원뱅크 아주 좋은 기회예요. 네. 자세가 조금 불편해도 지금은 충분히 득점 가능한 그런 배치입니다. 뱅크샷. 네. 아, 잘 치네요. 2점을 더 추가합니다. 아, 1세트 초반부터 NH 농협카드의 공격이 무서운데요. 네. 빠른 속도와 약간의 아래쪽 하단 당점이죠. 그러지 않으면 각을 만드는 게 쉽지 않았죠. 지금 배치는 조금 애매합니다. 두껍게 노란 공 왼쪽으로 뒤돌리기 코스가 지금 힘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선택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타임아웃 요청했고요. 아무래도 좀 뭔가 좀 불길하다. 네. 지금 반대쪽 공을 쳐서 길게 비껴치는 코스가 있어요. 이제 빨간 공 왼쪽을 쳐서 단장 단으로 내려가는 코스가 있는데 당점 조절이 아주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길입니다. 네, 조재호 선수가 빨간 공을 얘기했고요. 여기서 또 용이 이렇게 빠지게 되면 공을 한쪽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네. 수비가 될 확률이 높아지죠. 네, 이 비껴치기는 놓쳤지만 2이닝 5점을 더 추가했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공은 이 당점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엄상필 선수 승리보다 단식에서 좀 패를 더 많이 기록을 했었고요. 너무 코너에 들어가면 안 좋죠. 네. 네. 지금 충실하게 앞공을 잘 공략했는데 딱 그 함정이 하나 있는 게 바로 이 코너거든요. 네. 차라리 더 짧게 들어가서 거꾸로 맞았더라면 역회전으로라도 올라올 수 있는 공이었는데 함정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조재호 옆돌리기. 아, 잘 쳤어요. 아, 부드럽게 잘 내려갑니다. 지금은 일단 일접구 컨트롤을 잘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키스를 빼기 위해서요. 네. 지금 슈퍼맨과 토르가 출격해서 네.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전력이네요. 그러네요. 네. 네, 짧은 쪽으로 잘 공략했고요. 다시 한번 연속 득점 성공합니다. 일단은 그린포스는 초반 분위기는 아주 흐름이 좋습니다. 네. 공이 딱히 막히는 상황, 이런 상황도 잘 안 나오고 또 약간 어려운 상황에서는 또 자연스럽게 수비가 되는 그런 포지션으로 또 네. 이어지죠. 조재호 선수의 타임아웃. 전기 리그 끝난 뒤에 좀 공백이 있었는데 공백이 느껴지지 않는 네. 공격력입니다. 선수들이 오히려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컨디션이 더 이 공이 좀 길지 않을까요? 네. 조재호 선수가 노렸던 두께보단 좀 얇게 맞았습니다. 지금 노란 공의 왼쪽으로 뭐 대회전이나 이런 코스를 시도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네. 끌어치기를 시도했습니다. 2점 더 추가하면서 10대 2. 네, 강민구 선수 다시 한번 네, 득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자, 부드럽게 공략을 했고요. 강민구 좋습니다. 네. 지금 배치에서는 강민구 선수의 힘 조절이 너무 좋았어요. 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포지션 플레이가 되는 네, 그런 형태의 해법을 지금 보여줍니다.
네, 좋은 배치에 위치하게 됐고요. 네, 다음 공까지 또 만들어지는 배치죠. 강민구 선수의 컴퓨터 같은 그런 포지션 플레이를 볼수 있는 네, 기회입니다. 좋습니다. 연속 2점. 빨간 공의 오른쪽 밖에는 지금 길이 보이질 않아요. 네, 생각보다는 다음 위치가 잘 멈춰주지 않았는데요. 네. 근데 살짝 하단을 줘야 되는 게 아, 뭐 약간의 부담이 될 수는 있는 그런 네. 배치입니다. 옆돌리기로 다음 네, 공잘 성공합니다. 풀었어요. 확실한 득점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데요. 네. 하단을 주게 되면 공을 맞추고 원쿠션 가는 와중에 공이 커브가 나게 되거든요. 그 네. 커브 때문에 난이도가 높아지는 게 하단 당점의 특징이죠. 다시 한번 옆돌리기. 아우, 두껍게 치면서도 내공 컨트롤이 너무 좋습니다. 공이 모이면 아, 여기서 네, 좋습니다. 네, 조금 난이도 높은 그런 뱅크샷으로 연결이 됐는데요. 네. 또 뱅크샷 잘하는 강민구 선수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까요? 최근에 또 PBA 프로들의 경기를 보면 어떤 상황에서는 공을 일부러 모으는 포지션 플레이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 다음 상황을 뱅크샷으로 유도하는 그런 기술들을 보여주죠. 타임아웃을 써야 되는 이유가 이 공이 네. 좀 계산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3쿠션 위치도 좀 예민하게 포착을 해야 되고 약간의 속도를 좀 쓰는 게 빨간 공의 두께를 좀 넓게 쓰는 그런 방법이 될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쓰리뱅크, 네. 아, 네. 보기보단 쉽지 않은 게 이런 길입니다. 그래도 중요한 4점 반격, 네, 괜찮았죠? 네. 점수 차를 4점 차로 좀 좁혔고요. 네. 이어지는 네 번째 이닝. 다시 한번또 비껴치길 가야 될것 같은데. 지금 집중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 득점되면 다음 공 좋아질 확률이 아주 높은 그런 배치입니다. 네, 비껴치기. 아, 지금 좋습니다. 뭐 노란 공 아주 좋은 자리에 가서 네. 서 있었는데 이거 부딪히기만 했으면 7개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오태진 선수가 지금도 두 번의 지금 공타가 비껴치기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만큼 비껴치기는 당점 조절이 참 깊이 있는 당점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엄상필 선수의 4이닝. 위로 많이 솟구쳐 올라오게. 아, 그대로 보여주네요. 여기서 회전은 맥시멈이에요. 그래야지 원투 맞고 쓰리로 위로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당점이 약간이라도 높았다가는 커브가 나면서 짧아지는데 당점의 높이 조절까지 엄상필 선수가 완전하게 해줬죠. 네. 아주 정확한 계산으로 네.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배치에서 뭐 교본을 보여줬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한점 쳤지만 다음 공이 난감합니다. 네. 엄상필 선수까지 초반에 모두 선수들이 타임아웃을 사용했고요. 지금 흰 공의 오른쪽이 보이느냐? 보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빨간 공에 가린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아주 공략할 수뭐 없었고요. 변화가 심한 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네. 엄상필 선수가 약간 운이 없습니다. 지금 네. 뒤돌리기를 그렇게 잘 치고서 지금 너무 어려운 공이 서버렸어요. 그렇죠. 아쉬워하는 엄상필 선수입니다.
또 지금같이 공을 그리는 그런 공을 또 엄상민 선수가 잘하는데 그게 늘 잘 되는 사람은 없거든요. 네. 조재호 뒤돌려치기로 네, 1점 추가합니다. 세트에 좀 승기를 잡은 네, 그런 뒤돌리기가 성공됐습니다. 1세트 마무리까지는 4점 남게 됐고요. 네, 다시 한번 연속 득점. 팀리그 50여 명의 선수들은 그 목요일 어제였죠. 네. 전체 뭐 PBA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소양 교육을 네, 실시했어요. 네.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선수들의 그 윤리 의식이나 또 프로 선수들이 갖춰야 될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의 전반적인 그런 소양 교육이 있었습니다. 프로 리그가 이제 뭐 지난해 막 탄생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교육이 또 필요하겠네요. 앞으로 뭐 모든 관계자들이 같이 이루어 나가야 될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필수적인 그런 과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아쉬워하는데요. 좀 아쉬워도 좀 비슷하게 빠졌어야 되는데 네. 오차가 좀 많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세가 확실히 불편하면 이런 샷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5점 차. 아, 네, 강민구 선수 네. 아주 강력한 뱅크샷을 지금 노리고 있어요. 아하. 반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그런 시도입니다. 아, 너무 깊죠. 확실히 저기 원투가 동시에 맞게 되잖아요. 그렇게 네. 턴을 치게 되면 저럴 때 변화가 지금 예상 못한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이렇게 치면 뭐 투쿠션이 투뱅크가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네. 쓰리뱅크로 이제 구상을 한 것이죠. 석점 남아있는 NH농협 카드. 아, 다시 걸어치기죠. 네. 원백크 걸어치기 성공합니다. 걸어치기가 네. 시작부터 걸어치기였거든요. 오태진 네. 선수는. 그러면서 이제 한 점 세트 포인트를 남겨둡니다. PBA에서 뭐 원뱅크 걸어치기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배치죠. 네. 마무리 점수가 남아 있는데요. 뒤돌려치기. 네. 자, 파이브 쿠션. 잘 뻗어가네요. 네, 좋습니다. 오, 힘이 충분히 남아 있었고요. 자, 6이닝 만에 이렇게 1세트를 마무리 짓는 NH농협 네. 카드 그린포스입니다. 역시 뭐 조재호 선수와 오태지 선수의 호흡은 정말 뭐 찰떡궁합입니다. 그렇습니다. 1세트를 이렇게 15-7로 NH농협 카드 그린포스가 가져가게 되면서 세트 스코어 1-0이 됐습니다. 잠시 후 2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